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네? 아, 아니에요. 마무리할게요. 학교에 연락을 해볼까? 전화해서 저희에는 잘 지내나요? 하고 물었다간 괜히 유난 떠는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스케줄을 끝내고 직접 내려가 보는 게 낫겠지. 촬영도 이제 막바지니까. 선배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아는 번호입니까? 아니, 무시하... 혹시 재겸이가 아닐까?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 연락을 했다거나... 이리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재겸이가 아니네. 여기 대륜고등학교인데요. 혹시 김재겸 학생 삼촌 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재겸이 삼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서미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진작에 찾아뵙고 직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네, 그게 연락을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삼촌분께서 잠시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재겸이가 왜요? 재겸이가 같은 반 아이랑 치고받고 싸움을 벌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통 말을 안 하네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싸움이 붙은 아이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선배님... 나 좀 보세요. 날 무서워. 이 사람 눈도 너무 날카롭고. 동자님,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잘 들어, 배선아. 재겸이는 서울에 가지 않았어. 너를 서울로 부른 적도 없어. 영신이라는 그 새끼는 널 속인 거야. 너를 속여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차문이 안 열려요. 어떡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휴대폰 전화 끄지 말고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 알겠지?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약속해. 약속할게요. 제발 그냥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나도 내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동자님을 놔준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동자님을 어떻게든 다시 찾아낼 겁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지만 동자님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뿐이에요. 발목이 잘린 채로 끌려가느냐, 성한 몸으로 직접 따라가느냐. 저는 갈 수 없어요. 나리 곁 보내주세요. 나리 곁에 있고 싶어요. 응? 나리? 나으리? 나리가 누군데? 나리께 보내주세요. 제발요.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산신이라도 모시고 있는 건가? 제구부 녀석들이 더 기다려줄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 말 잘 들어요. 오늘은 그냥 저 사람들 따라가세요.
도저히 승기가 보이진 않을 땐 최악을 피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짧으면 석 달 안에 내가 동자님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어쨌든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거짓말. 거짓말 아닌데.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저 사람들은 동자님을 나래청이라는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짧으면 석 달, 길면 1년 안에 동자님을 뷰로. 그게 저, 정말인가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쉿, 비밀이에요. 저 탈이 여전히 수상하긴 했지만 뜻밖의 말을 듣고 나니 묘하게 의심이 누그러지면서 신라처럼 미약한 믿음이 생기려 합니다. 어쩌죠? 만약 저 사람의 말대로라면. 자, 그럼 가볼까? 정말로 저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요? 저게 무슨... 손에서 피나는데... 돌멩이의 귀기를 실었어. 중지부터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부러졌군. 누굴 손대? 제작 밤바다 야해. 글 톨주. 헌불. 첫 번째 밤.